뭐 얼굴이 뒤에 진짜 훨씬 낫다. 결제할 게 얼마죠? 18만원인데? 아 너무 비싸요. 그럼 다시 다 줄게. 현우 씨는 어디에서 유학을 다녀와서 배우신 거예요? 저로 말할 것 같아요. 네. 오퍼스 아카데미 출신. 아예 저 때는요. 네. 제가 파리에서 배웠어요. 아 파리 바게트야? 파리. 아. 네, 파리 스펠링 얘기해봐요. PAYC. PAYC. YC. S. 어 맞아. PAYS 맞아요. 오 파리 어떻게 알았어요? 파리 바게트 많이 드는 게 알아요. 그것도 모르는 사람인가요? 무식하게. 미국은 뭐예요? 저 알제리도. LA United States of America. LA가 미국. 아 USA. 아 USA. PARIS는 뭘 것 같아요? 몰라요. 읽어봐요. PARIS. 몰라요. 옷 같은 데 많이 붙었잖아요. 하다? 맞아요. 맞아요. 어떻게 알았어요? 뭔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요 많이 붙어 있잖아요. 무슨 샤넬 PARIS. 그게 뭐예요? PARIS가? 파리스. 야. 네? 이거는 과일이게 죄송해. 그것도 과일이죠. 진짜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? 진짜 모르는데. 바나나는 과일이 아셨어요? 과일이죠. 네, 가르쳐 줄게요. 나무에서 열리는 건 과일이에요. 사과는 어디서 열려요? 나무. 배. 나무. 감. 나무. 바나나. 나무. 근데 토마토는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. 토마토 풀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 있어 딱. 채소야 채소. 내가 옛날부터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. 공부를 못하고 약간 말기 못하는 심했던 것 같아. 괜찮아요. 오피스는 학력을 상관하다. 사람 됨됨이면 된대. 술 그까이 거 못 알아도 돼요. 사람만 착하면 괜찮아요. 열려있어요. 오빠 사랑합니다.